초보 농부 이오토망이 지금 갈리기를 처음 오늘 들어왔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땅을 갈고 있어요. 초보 농부가. 오, 시동이 꺼졌습니다. 역시 초보 농부는 그러나 다시 시동을 걸겠습니다. 누구나 초보는 있습니다. 초보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능숙한 농부가 되겠죠? 시동이 걸렸습니다. 오! 앞에 뭐 꺼졌다 이거. 이거 살아가면 안 되지. 지금 처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이거 뚜껑이 아니야 이거? 누구나 처음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면 초보농부가 지금 시동을 하는데 뭐가 잘 안됩니다. 이웃토망은 머리가 참 똑똑한 사람인데 이거 아까 그만 알게 준다는 게 잠궈놓고 갔구나. 뭘 잠궈놓고 왔답니다. 역시 이웃토망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장고 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오 가고 있습니다. 돌려 돌려 우리 차 다쳐 여보 여보 돌려 돌려 초보 농부 오늘 처음으로 달리기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초보 농부의 달리기 시범에서 역시 이오토망은 한 번에 쓸 수 실수였지만 바로 우리가 잘 달리고 있습니다. 평생 꿈이었던 꿈을 젊었을 때부터 한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싶었답니다. 내 땅을 그때는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하여 내 땅을 이 나이에 내 땅을 갖고 보니 이제 갈리기까지 이제 오를 부었습니다. 이오토망이 갈리기로 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면 됩니까? 이거 초보자가 이렇게 잘해도 되나요? 돌도 막 골라내고 이렇게 잘해도 되나요? 초보자가 이렇게 잘해도 된다는 건 너무 웃기지 않아요? 650평의 땅을 지금부터 몇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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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아빠! 한방 웃음을 한방 웃음을 지으면서 갈리기를 갈리기로 땅을 갈고 있습니다. 와 초보자가 어떻게 웃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운전할 때 초보자일 때는 막 긴장하잖아요.
긴장을 하나도 안 해요. 이게 웬일입니까? 활짝 웃어보세요. 활짝 웃고 있잖아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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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짝 웃어. 웃어. 너무 좋은 건가 합니다. 평생,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고 싶었던 요트마. 달리기과장이 들어와서, 이 땅을 갈고 보니 너무 좋은가 봅니다. 나무도 이렇게 심어놨어요. 화보로 다 심었습니다. 화보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달리기를 가지고 이제 하면 좀 편하겠죠? 그렇습니다. 삶이 배가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행복이겠죠. 돌도 골라내면서 여유가 있습니다. 달리기가 혼자 가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아, 밭에 나오는 돌을 골라내면서 달리기를 운전하는 요트마. 이러니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트마. 자기 일에 욕심은 없지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요트마. 그래서 내 남편이랍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여유롭게 도로 골라내죠? 와, 정말 저 여유는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요. 저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마음에서 나오겠죠? 마음이 굉장히 평온한 사람이라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평온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역시 달리기를 처음 작동하는데도 그 여유가 나오는군요. 저 여유는 어디서 나올까요? 욕심 없이 살아온 요트마. 존경할 수밖에 없겠죠? 돌도 막 찾으면서 자유자대로 움직이고 있네. 그죠? 우리 밭은 약초밭이에요. 원래는 저기 여기 갈지 않으면 진짜 먹을 수 없는 풀이 또 생겨요. 그래서 갈고 있습니다.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뭔 줄 아세요? 이거는 살짝 데쳐가지고 나물로 해먹어도 맛있어요. 시골에 그 논을 많이 나는데 이게 우리 논두개 이렇게 많이 났네요. 이거 알죠?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약초인데 다른 데는 다 노래요. 왜냐면 저기를 다 뿌려버려서 그게 뭐야 대초제를. 이게 뭔지 아세요? 망초띠입니다.